토테노토몬.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. 센스 있는 인턴이 되기 위해 회장님을 모셔오기 전 먼저 출근을 한다. 사실 회사 밖에서 회장님과 나는 커플이다. 언젠가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다. 여자친구는 슈퍼갑이고 나는 갑을 병정 중 정이라고. 소군 엔터테인먼트를 창립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장님과 인턴의 관계로 깔끔하게 서열 정리가 되었다. 잠깐의 휴식도 인턴인 나에게는 사치다.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. 그게 바로 내가 헤어스타일을 신경 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. 그런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. 감사합니다. 소군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정재환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혹시 거품 어디까지만 들어보셨어요? 입에 거품 물어본 적 있습니다. 땡카라고 하는 거품 챌린지, 퍼펙트 챌린지라고 하는 이벤트를 제로 좋은 커플이랑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요거 진행하시는 거 가능하세요? 스케줄 한번 잠깐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. 네. 예,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드디어 소군 엔터테인먼트에 일거리가 생겼다. 이번 달 임대료는 걱정을 덜었다. 잘하면 첫 월급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다. 이때 나의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.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 모른다. 정말 허술한 상황에도 쉽게 속는 회장님을 속이기란 식은 죽 먹기지만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치밀하게 준비했다. 집중하세요. 정말 쫀쫀하구나. 풍성해. 이번 달 임대료는 걱정을 덜었다. 죄송합니다. 엔터테이너 투몬. 얼핏 봐서는 진짜 생크림 케이크 같은 페이크 케이크가 완성되었다. 짱이에요.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. 이제 남은 건 회장님을 모셔오는 일뿐. 안녕하세요. 안녕. 응. 빨리 나왔지? 아, 빨리 나왔네. 출발. 네, 출발. 왜 그렇게 웃어? 이게 뭐 하는 거야? 따라오세요. 잠깐, 조심해.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해?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. 야, 계단에서 블루키 하는 거지 너. 아니. 아무것도 안 보여. 날 잡아요. 아, 안 되겠다. 그냥 들고 가야 돼. 잠깐만. 내려가서 저 앞에서 써도 되는구나. 자, 들어갈게요. 문이 조심해. 이렇게 하고. 자, 이렇게 하고. 여기 잠깐 쓰세요. 나 이벤트 하는 거야, 지금? 와, 깜짝 이벤트예요. 돈다발 준비한 거야. 돈다발. 엔터테이너 투몬.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. 뭔데 그래? 심장 부여 잡으세요. 3부 앞으로 가. 하나, 둘, 셋. 더 가, 더. 쭉 가. 준비됐어요? 뭔데 그래요?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뭔데? 안대를! 게릴라 콘서트. 아. 벗어! 빨리! 와! 벗어주세요! 제가 보는 거예요? 예, 셀프예요. 아, 이거 뭐야? 뭐 이런 걸 했어? 아, 너 생일이라서 셀프 축하하려고 했나 보다. 셀프 신이 파티하는 거야?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인건비 때문에 이런 걸 했어. 수정씨 풍선을 왜 이렇게. 여기 케이크 이거 한번 봐볼래요? 봐봐. 자세히 한번 봐. 생크림 케이크인가? 으아악! 보이세요? 뭐가 보여요? 이거 안 보여요? 나 지금 눈 못 뜬다 이거. 아, 죄송해요. 지금
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. 나랑 이용해 먹는 거야? 지금 그대로 가서 세수해도 돼. 그게 생크림 같다 이거. 퍼펙트 힙이 내 거품 낸 거야. 그대로 가서 세수하시면 돼요. 오지가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. 아 맞다. 너무 화가 나네. 아 이게 뭐야? 이쪽으로 오세요. 이 상태로. 자 여기서 그대로 세수하시면 돼요. 야! 예? 너 진짜 죽었어. 거품 세안은 부드러운 거품으로 피부 자극이 줄어듭니다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거품이 노폐물을 흡착하여 클렌징이 잘 됩니다. 거품에 있는 수분이 피부에 전해져서 세안 후에도 촉촉합니다. 이게 그 이번에 소금 엔터테인먼트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와 와가지고요. 그래? 지금 그래갖고 이거 한 거예요. 그러면 더 먹어야지. 그죠? 더 먹어야지. 그러면.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. 네? 그럼 나 뭐 CF 찍는 거야? 아 CF요? CF 모델로 데뷔하는 건가 그럼? 일단 CF를 찍긴 했는데 아직 말씀 못 드렸다. 퍼펙트 힙 챌린지라고. 센카 회장 이소영에서 나 이소영으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센카. 이거 TV에 나가? 이소영 좀 천천히 들어. 그거보다 중간 템포 한번. 천천히 얼굴에 받고 지그시.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어 맞아요. 배우 이현희에서 회장 이소영에서 나 이소영으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.